안녕하세요, 동글입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음식 이야기는 자 바로 짜잔, 네, 열쫄면이요. 열쫄면 보이시나요? 네, 요즘에 이게 그렇게 핫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, 사실 예전부터 그 열라면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. 매운 음식 매니아거든요, 사실. 네, 근데 이게 그것보다 더 맵다고 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실제로 좀 어떨지 한번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팩을 보면요, 제가 이거 그 이마트에서 4팩인가 해서 4,5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. 그러면 한 개당 한 1,200~1,300원 정도 꼴인 것 같고, 면을 일단 보면은 153g의 푸짐한 양이라고 나와 있고, 그리고 뭐 이 뒤에는 이제 조리 방법 같은 게 좀 나와 있어요. 근데 요즘에 조리 방법대로 끓이는 사람 없잖아요. 예, 개인 기호에 따라서 끓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칼로리가 575칼로리예요. 좀 칼로리가 좀 높은 게 좀 있는데, 그래도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보다? 그쵸, 0칼로리다. 그쵸,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예, 죄책감 갖지 말고 맛있게 먹자고요. 네, 그럼 한번 까볼게요. 자, 내용을 까면요, 자 일단 이렇게 면이 있고요. 면 그리고 자 건더기 스프, 네, 건더기 스프. 그리고 요 액체 스프가 하나 나오고요. 액체 스프. 여기 하나 더 있네. 별첨 스프라고 하나가 더 있어요. 네, 아마 같이 끓인 다음에 요 액체 스프랑 같이 예, 넣어서 비벼 먹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네 가지고요. 그러면 제가 맛있게 조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네, 자 이렇게 맛있게 예, 끓여왔습니다. 네, 지금 보면은 네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보시면은 네, 지금 양이 한 개 반인 거는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먹기 전에 예, 입가심부터 해야겠죠? 네. 입가심은 네, 이렇게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, 콜라. 아, 그리고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, 여기 보면은 예, 보셨지 모르겠는데 건더기 스프로 이렇게 네, 보이시나요? 예, 이렇게 좀 쬐끄만 미니 계란, 네, 미니 계란 같은 거 좀 있고, 그리고 좀 이렇게 양배추 같은 것도 좀 보여요. 양배추 같은 거 예,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, 매워 보인다. 매운 게 확 올라오네, 진짜. 와우.
잘 먹었습니다. 네,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. 근데 너무 매워서 지금 거의 콜라 PT 절반을 먹고 겨우 식혀서 지금 돌아왔어요. 네, 보실지 모르겠지만 입술이 굉장히 지금 빨갛죠? 그 정도로 근데 진짜 매운데 약간 비교라 치면은 그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 맛 정도 수준으로 진짜 매워요. 네, 그래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열라면을 드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예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그리고 면발이 그 쫄면이라고 해서 쫄면 면발이 아니라 그냥 일반 라면 면발이고 맛은 또 어떤 소스라든지 이런 양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해서 아마 1인분만 끓여 먹어도 굉장히 알찰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네, 오늘 푸드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알찬 푸드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